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laughs> 저번 주에 읽었던 성경 구절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비어 잡수소소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알미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뭐 여러분 뭐 추수감사주의라 일 특별히 헌금도 준비하시고 아마 머릿속에 감사해야 될 생각들을 많이 하셨겠죠. 사실 뭐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두고 참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에 감사하는가 우리가 뭐 건강에 대해서도 감사하면 건강에 대해서 감사한 겁도 내고 많은 부분 하죠. 또 우리 생일을 맞이하면 생일 감사원금도 내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졸업을 하면 뭐 졸업 감사원금, 뭐 여러 가지 감사원금을 냅니다. 오늘 추석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무엇에 감사하는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 걸어다니고 불편함이 없어서, 뭐, 이 부분에서 별 감사함을 몰랐는데. 근데 제대로 걷기 불편한 분들을 보면서, 어, 아, 그렇겠구나. 뭐, 움직이는 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저 나이가 들었는지 하도 다니까 어때?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릎 안 아픈 것도 참 감사한 거였구나. 나에게, 나에게 문제가 오기 전까지는 감사한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느 날 문제가 오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이걸 체험하면서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많은 부분을 보면서 나는 무엇에 감사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부분에 대한 참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내가 이 정도 돈을 벌고 뭐 여유가 있고 뭐 나는 어, 너무 감사해. 그 감사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모든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막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또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터졌습니다. 위기가 왔어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도 또 답도 기쁨도 슬픔도 모든 부분에 사단이라는 자가 배경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마냥 기쁠 수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 좋은 일에 대한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왔고 위기가 왔고 갈등이 왔는데 그 배후에 뒤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지 못하면 감사가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배후에 사단이라는 존재를 보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인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동네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어떤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문제가 사람을 살리는 길이 돼 버린 겁니다. 통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뭐 자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와 버리는 겁니다. 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맨날 숨어, 숨어 댕기고 도망 다니고 이러던 여자가 아니 나타나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야, 뭐 가보자. 그래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42절, 우리 유한복음 4장 42절 말씀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이남이 아니니. 앞에는 그 여자가 말했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들어본 겁니다. 근데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어,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민이라 하였더라. 근데 앞에는 네 말을 듣고 믿었는데 아니, 이 예수 말을 들어보니까, 이야, 이 사람이 진짜 누구라고요? 야, 세상의 구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않은 모든 배우에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흑암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 모든 문제의 배경 사단을 알고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여러분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될 되지 않을 것 같고 너무 어렵고 괴롭고 죽을 것 같고 갈등과 고민 속에 빠져 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모든 과거가 발판이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로 고백할 필요가 없는 사실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 겁니다. 종교 여러분 불교를 가도 되고요. 여러분 믿고 싶은 종교를 믿어도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굳이 오직 예수에 되냐?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꺾을 수 있는 분은 꺾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창세 이후부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부터 계속 약속하신 겁니다. 야, 내가 사단의 권세를 꺾을 구세주를 보낼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보낼게. 이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해온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 이 감사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이 부분에 대한 참된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너 내, 지금 나의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쵸.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큰 문제를 만나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아서 힘든 게 아닌 겁니다. 그쵸. 내가 주위에 부모를 잘못 만나고 사람을 잘못 만나서 죽을 것 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고비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심을 체험한 거예요. 문제가 얼마나 크냐 작냐 여러분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이 하는 얘기고요. 그게 바로 마귀가 여러분들이 원하고 붙잡기를 원하는 겁니다. 문제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문제가 감당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아니라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냐.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할, 해결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라는 것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게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 감사가 다 하니까요. 라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우리 애들이 잘 되고 내가 돈을 잘 벌고 어 일들이 잘 풀리고 어, 너무나 행복하고 여러분 그거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돈을 잘 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뭔가 잘 풀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반드시 그리스도가 없다면 문제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참된 복음과 하나님이 함께함이 없는 시대가 창세기 6장이었어요. 그네피림 시대가 온 겁니다. 내피림이라는 단어는 하늘에서 떨어진 자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마귀가 다스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생각이 악한 겁니다.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어. 자기들 중심으로 모여서 성을 쌓고 성공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어느 날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오진 예수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얼마나 무너졌냐 상관없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데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예수 붙잡아야 돼요 이런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늘 붙잡고 누리고 기도한 사람은 괜찮은데 이게 늘내 생각 내 뜻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지는 거야 말하자면 인간들이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한계에 딱 부딪히니까 안돼 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구성하고 내가 모든 걸 플랜해가지고 딱 진행해서 문제를 해결했는데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이게 안 되면서 뭡니까? 내 감정이 전에는 내가 내 감정을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사단이 와서 내 감정을 다스리는 거야 왜냐? 나 한계를 넘어버렸어 내가 사람들은 요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 자살한 사람들의 그 남긴 글을 제가 좀 읽어봤거든요. 이야, 이, 여러분들이 이, 이 말하자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다는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닌 겁니다. 이게 자살한 사람들이 이제 자살하기 전에 이제 글을 남기잖아요. 그건 뭐라 그러냐면, 이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아, 이제는 어느 목적지에 딱다아놨다라고딱 생각해서 그 목적지에 갔더니만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아, 이 힘들고 괴로운 종착역이 이제는 왔구나라고 아 이제는 다 됐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걸 발견하고 나서 아 그러면 나에게는 참된 시작은 있을 수가 없구나. 이 괴로움의 끝은 없구나라고 답을 내려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에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감사 속에 있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 여기저기 와서 계속 공격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없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생각을 집어넣고 내 마음을 뺏어가고 그죠? 사건과 일들을 터트립니다. 문제가 일어나게 합니다. 갈등을 만듭니다. 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 없는 답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어요 이번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회복되느냐 참 감사 회복이라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아 감사해 뭐에 감사합니까 오직 예수에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감사는 어느 날 없어집니다 마귀가 와서 쑥 뺏어갑니다 지금은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는 거 툭툭 던져줘서 여러분 잘 끌고 있지만, 어느 날 마귀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라면,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지, 그 제자들이 예수님, 그 음식을 들으려고 음식을 찾으러 간 겁니다. 그 음식을 찾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8절에 봐도 자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어, 배가 고프니까 그쵸? 그 예수님이 우물 옆에 쉬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가서 음식을 사러 온 겁니다. 4장 31절에 보니까 아,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뭡니까? 제자들이 청하에 가는데 라비어 잡수소서 음식사랑은 제자들이 와서 "자, 예수님 음식 잡수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지. 못 알아듣고 33절에 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자기들은 아니거든. 같이 움직였으니까. 누가, 누가 도대체 음식을 갖다 드려가지고... 기껏 사가지고 왔더니만 예수님 배부르셔가지고 안 드신다 그러고 뭐딴거뭐 뭐 있다고, 딴거 뭔데? 자기들도 뭔말 하는지는 몰라 지금. 누구나 아는 먹을 양식은 뭡니까? 유교 양식인 거예요. 자, 마태문 21장 18절에서 21절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시고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길래 어, 그래? 그럼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어보자. 갔더니만 열매가 없어. 그 놀라운 거는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야. 그죠? 어, 여러분, 사과는, 사과 언제 나옵니까? 사과는? 몇월 달에 사과 나옵니까? 사과 철이. 몰라요? 사과가 아무 때나 나오니까 그죠? 사과 나오는 사과 철이 있어. 딸기가 나는 딸기 철이 있어. 그죠? 요새는 뭐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뭐 딸기 뭐 1년 내내 나오지만 철이 있단 말이야.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더니 열매가 없네. 그걸 저주해 버린 겁니다. 그 제자들이 보더니 아니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그거 저주하시는가? 아 돌아가는 길에 다시 보니까 그 다음 날 어, 말라 있어. 그런데 베드로가 보더니 말랐네. 예수님이 저주하신 대로 이거 말라 버렸어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육신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먹, 먹을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습니다. 누구나 목이 말라. 그래서 물을 마시고 음료를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배고프게 만드시고 하셨을까? 상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여러분, 뭘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배고플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배고픔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목마름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갈급해한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데 영적인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지. 그냥 아이고 저사람밥 아이고 3일째 밥을 못 먹었대. 여러분 거지들이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지. 그 아이고 저못 먹었는가 보다. 가서 돈을 주지. 그렇 육신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배고픔과 육신적인 목마름을 보면서 뭡니까?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갈급함을 볼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못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녀도 이거는 사실 못 봤던 거예요. 예수님이 진그 권세로 귀신을 내어쫓고 다 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사실상 잘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께 오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 어떻게 했죠? 다 치유해버렸어요. 병든자 다 치유받았어요. 귀신들을 이제 다 치유하셨어요. 사람들을 볼때어 예수님이 그 굉장한 능력이 있으신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예언돼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라고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42절에 깨달는 것처럼 그가 친히 듣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민이라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예수님께로 오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 나가서 치유받은 것을 보고 내 병이 치유됨을 보고 뭘 깨달아야 됩니까? 세상이 구주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의 시달린자가 귀신이 떠나갔어. 예수 만나서. 그럼 뭘 깨달아야 됩니까? 참으로 세상이 구주시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찾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병이 치유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돌아간 거예요. 이 깨달음 없이, 이 깨달음이 없이 여러분과 여러분과 제가 만약 교회 오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깨달음이 없이 신앙생활한다면 종교생활입니다. 불신자하고 똑같다니까요. 그거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모든 삶 속에서 야 참으로 예수가 그리스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시구나.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요 이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지면서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 가오면 그냥 어떻게든지 문제 빨리 해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냥 배고프니까 뭔가 밥, 빨리 밥싸와요 어, 어떤 사람 보니까 한끼 굶으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 이렇게요. 그래서 누구 나가면 한국 나갔어요 그래야. 야, 쟤는 배고프면 절대 배고프면 안 되니까. <laughs> 끼니 때마다 빨리 밥을 먹어야 된다고. 진짜. 그 궁신어 궁신어 한 사람이 밥 먹으니까요. 어머,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온순한 양같이 이렇게. 우리는 육신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뭡니까? 영적인 필요를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거못 보면요. 사람들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직분을 가지고 성도를 돌아봐야 되는데 못 돌아본다니까요. 육신적인 것만 봐가지고는요. 사람을 못 살립니다. 그저 보고 아 이거 조금 해 주고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데다 내고 짜증 나면 짜증 난티를다 내고 사람들에게 못 도와준다니까요? 사람들 그 육신적인 것만 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부탁하는 거 정말 힘들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 요 그걸 부탁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냥 단번에 안돼 이래 버리면 이 사람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것만 보고 내가 할수 없는 거 보고 아나못 해. 미안해. 못 해. 이래 버리면요. 상대방은 못 하는 거 알지만 이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제가 누구한테 뭐 일을 시켜 가지고 야 가서 이분을 꼭 도와주라 그랬어요. 꼭 도와주고 이분이 교회 오도록 꼭 도와줘라. 그러니까 혼자 왔어요. 어떻게 된 거냐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 없다 그러더래요 아. <laughs> 제가 보면서 이게 그냥 한참 쳐다봤어요. 야, 이게 참 본인은 미안한 겁니다, 그렇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제가 신신 당분합니다. 가서 꼭 무슨 일도 꼭데려와라 가서 물어보니까 본인 이 본인 싫다던데요. 그러고 와버린 거예요. 그 뭐냐 육신적인 것만 보고 영적인 걸 하나도 못본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걸 보면요, 육신 영적인 걸 보신다면 육신적인 걸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 요저 사람이 싫다고 해도 아니야. 싫은 게 아닌 겁니다, 그. 육신적으로 싫다해도 영적으로 뭡니까 갈급한 거예요. 근데 가고 싶지만 말이 말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거야. 이걸 알아야만이 끝까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러죠 배고파 봐야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그렇죠? 여러분 배고프지 않은 사람 저쪽에 사람들이 배고파 가지고 음식 이해 못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어디가 돈 없어. 돈 없는데 배가 고파. 야, 이거처럼 사람이 얘기해. 이제 이걸 볼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사람들이 나 오줌 어, 뭐 배가 안 고프대. 여러분 배가 안 고픈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 돈이 없으니까 사줘라는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뭡니까? 도와달라는 말을 뭡니까? 요구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와달라는 말을 화를 내는 겁니다. 영적으로 도와라는 말을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안 열리면 사람 못 살립니다.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 요 아, 내가 저,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말이야, 내가 아,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좋겠어. 왜, 왜뭔 소리냐. 너무 얄미워가지고 얼마나 얄미운 짓을 했으면. <laughs> 저 사람은 예수 모르고 그냥 죽어서 지옥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 말이다.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거 못본 거, 못 봐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음 5장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예수가 필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예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걸 못 깨달으니까 예수께 나와서 질병을 치유받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고 뭡니까? 자기 원래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모든 부분이 그거 상관없이 야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예수가 필요하다는 걸못 느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받은자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면 그 상황에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인간관계에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말인거예요 지금 뭐에 감사해야 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 사람 들 하는 거 보면서 야참 이게 못 깨달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그렇죠? 왜냐 여러분들이 깨달은 거 이상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몸이 움직이려면 올바른 생각이 들어가야 되고요.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올바른 생각 들어가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고 그게 내 마음에 와야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안 움직이는 건그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러면서도 내가 아직 교회 중심과 주를 위한 사람 살린 일에 헌신할 수 없다면 슬픈 거라고 말인 거예요. 그죠. 이 여자 보십시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매일 숨어 당겼는데 예수 만나고 이게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지 않은 이상 해결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립니까? 예수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에. 내가 결정해야 될그 일에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나의 길을 가는 줄 알았더니만 이게 결국 뭡니까? 사단이 준비해놓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 들리면 큰일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이야기인 겁니다 제자들이 와서 막밥 얘기를 가져오니까 지금 예수님은 밥이 문제가 아닌 거야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지금 배고픈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 누구에겐요 배고픈 게 너무 큰 문제가 돼요. 아이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오늘 예배드리고 여러분 집에 가지 그냥 가지 마시고 많지 않은 우리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식사하고 가세요. 이 배고프면 밥도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메시지도 혹시 아니야 나는 영양식을 먹을 거야. 그래 <laughs> 영양식도 드시고 뭐, 육의 양식도 충분히 드시라고 말해. 많은 사람들이 6의 거 관심이 없고요. 그죠? 아, 0의 거 관심 없고 6의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냐? 모든 결정과 하는 일이 하나님의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만약 여러분의 삶이 사람 살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방향이 안 맞으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큰일. 공부 아무리 해도 세요 소용... 제가 지금 깨달은 겁니다. 지금 깨닫고 보니까, 야, 우리, 우리 랩런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그게 다예요, 다. 다 합니다. 그죠? 우리 애둘 낳고 뭐잘 키워 보려고 애썼는데 하, 이렇게 보니까 무슨 생각도 진짜 드냐면 하나를 또 낳을까 이렇게 하죠 하나를 또 낳아서 제대로 한번 키워 볼까 아마 이제. <laughs> 우리 사모가 기급을 하더라고요, 이제. <laughs> 그럼 하나 어디서 뭐, 뭐 입양을 해 가지고 하나 데려올까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우리 교회에 있는 랩런트나잘 키우자 이렇게 하죠. <laughs> 이 랩런트들을 똑바로 가르키는게다입니다 왜냐? 이러면 공부도 문제가 아니고 성공도 문제가 아니고. 그 사실상 이 말씀 듣고 깨달았고 나니까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먹을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거 먹고, 좋은 물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거.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러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어느 날영적 문제 앞버리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마릴린 먼노가 죽기 전에 글을 썼습니다. 자기는 뭐다가졌다는 거예요. 부러울 것 하나 없이 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부러워하는데 이 마음의 빈 공허. 이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막이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데 뭐라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어느 그 그, 글을 읽었는데, 사람들은 내가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줄안 돼. 자기는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 문을 여는데, 깜깜한 집에 아무도 없는 거기 들어갈 때 자기 그 공허함. 그래서 자기 뭡니까? 냉장고에서 파파이 끄집어내가지고 마이크로 브 돌려서 그거 먹는데, 자기 이해가 안 되십니까? 혹시 그거 맛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들의 화려하고 멋있는 삶. 여러분 공허입니다. 공허. 그리스도가 없으면 공허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그런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마음에 구멍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니까 이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놨대요. 아, 참,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갈등과 어떤 위기 가운데서라도 그, 그, 부분에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교회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그거 붙잡고 사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가지고 밥을 잡수시하니까 예수님 지금 밥 먹을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를 보고 앞으로 일런 날들 생각하니까 예수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영의 양식. 여러분 뭐 만들고 드시고 계십니까? 그렇죠. 아그 프로 삼겹살 가가지고 그 삼겹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거기가. 삼겹살 맛 마...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돈 받, 돈안 받아요. <laughs>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야, 맛있다. 그러니까 가끔씩 생각이 나요, 이렇게. 그래요내 어, 애들이랑 한번 가서 먹어야겠다. 아직 한 번도 못 갔는데, <laughs> 가서 먹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 맛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의 양식을 한번 맛보면 여러분, 그거 가만히 못 된다니까요. 하, 얘기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예수 얘기하고 싶고. 전에는 문제 가진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요. 불쌍했어요. 아이고 뭐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아이고 저거 어떡하냐.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제는요. 이런 사람들 보면 야, 예수면되는데 저거. 야, 어떻게 예수를 전할까? 야, 요거 많아서 예수를 전해야 될 텐데 내가. 사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이이 이 영의 양식. 그렇죠?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양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야 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라니깐요. 저는 진짜 안될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쑥 일어나가신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누가 봐도 이건 안 돼. 누가 봐도 안 되는데, 어고 정신 차려 보니까 일이 다. 너무나 다잘된 거야. 하나님께서 일들을 그래서 저는 뭘깨닫냐면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진짜. 그렇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할수 있는 거 뭐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냐 부잡 기도하세요. 우리가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다 그말이다 사람들이 너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게 그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뭡니까? 거저 공짜로 준게 뭡니까?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걸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계속 내가 영적으로 요 강건해져야 돼.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예배요. 그래서 기도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서 기도가 안 된다고. 이게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면 제가 충분히 앉혀서 얘기하겠는데, 못 알아들을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야할 말이 없어. 진짜. 여러분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면, 아,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앉혀놓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내 생각 붙잡고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안 되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못하게 하시는 거지. 감사한 겁니다. 내 생각 붙잡고 한 시간이 두 시간씩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요 귀신이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 내 생각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계속 받는 사람 보십시오. 은혜 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들어오죠? 이 하나님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심령과 골수 모든 걸다치유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받았냐, 못 받았냐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린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직접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건 못 받는 날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있는 입으로는 예수인데 실제 마음에는 내걸 붙잡고 있는 거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비파하고 부정적인 게 아닌 겁니다 이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으면 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노력 이전에 정확한 걸 잡아야 돼요 노력 이전에 예수가 그리소요 그분이 나의 주인되심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되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못 체험하셨습니까? 살다가 야 길이 없구나라는 거 체험 못하셨습니까? 저는 너무 많이 체험한 거 있죠. 복음을 깨닫기 전에 제 인생은요 길이 없어서 야 공부 안 되지 뭐안돼 아무것도 안 돼. 인생에 되는 게 없어. 제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요 야.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다는 그 말이 이해된 거예요. 그러니 모든 부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니까 그게 길이야. 예수가 보이니까 그게 진리야. 예수가 보이니까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오셔서 뭡니까? 모든 죄를 다 멸하셨어.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던그 죄, 살면서 지은 그 죄, 그리스도가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냐도록. 신분을 바꿔버렸어. 죄를 짓는데 종이 아니야. 의의 종이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의의 종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의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방법, 이유는 뭐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육체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고 계속 자고 있어. 그래 예수님이 그러죠. 마음은 원인에 대해 육신이 약하여. 육신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치? 그 육신을 이기는 방법이 기도라니까요. 말씀과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딱 원약 잡아야 됩니다. 그 어떤 죄가 여러분의 더 이상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주인으로도 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뒤바꿔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죄의 종로를 타지 마라. 그 말인 거예요. 왜냐?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저도 종이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죄를 저도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라. 그걸 붙잡아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요.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죄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쳤다니까요. 복음 깨닫고 난 뒤부터 뭡니까? 오직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손에 그리스도가 잡혀 있어야 돼요. 야, 네 손에 증거 뭐냐? 그리스도,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절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겁니다. 불러야 됩니다, 예수 이름. 계속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2절에 말씀하셨죠. 그 제자들이 헛소리하니까, 야, 누가, 그 뭐, 딴거 드셨나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걸 온전히 이루는 것 쉽게 말하자면 뭡니까 나를 살리는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요 여러분 사는 길이 뭔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야 살 길입니다. 왜 힘든 줄 압니까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걸 붙잡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못 이깁니다. 마귀도 하나님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계획을 세우시고 절대 계획을 세우시고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인가요?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니까 너무 잘 알지. 그래서 얘기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행하려면 알아야 되잖아. 그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정확히 다알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면 돼요.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세요 이거 붙잡으면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너무 괴로우고 힘들어가지고 도대체 기도를 할수 없다고. 그래서 제 그랬습니다. 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고백에 이기도 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것만 계속 외쳐라. 아, 목사님, 그것만 하면 됩니까? 해봐라. 못한다니까,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는 고백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만약 이것만 할수 있다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뭡니까 사단과 흑흑감과 지옥 저주 권세가 다 무릎 꿇는 거예요. 만물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 이름 예수. 그거는요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말 정도가 아니라 모든 흑암 저주, 지옥의 권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 말인가요? 그런데 왜그 이름을 안부릅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만 합니까?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 이 이름 불러야 돼이 이름을 부르면요, 감사하자가 아니라 감사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어, 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 내 마음에 기쁨과 안식과 평안이 그죠 전에는 뭡니까? 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꼭 돼야 되니까, 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냐? 안 돼도 돼. 이렇게 이제는 내 계획이 없어졌어. 이제는 하나님이요.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복음을 해요. 이렇게 돼도 괜찮고 저렇게 돼도 괜찮고. 여러분 사드락 맨사아벤네고의 고백이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느버간네살 왕이 너우상에 여기 절해라 그러니까 아예 그건못 하겠다는 거예요. <laughs> 그 뭐라고 했냐? 불 속에 들어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지실 것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끝났으면 조금 걱정이 될 뻔했는데. <laughs> 근데 불에 들어가서 불 타면 어떻게 타가지고 막 이러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 하나님은 능히 건져내실 것이며, 근데 오른쪽 팔이 다 탔어. 그럼 평생 불평할 거야. 이씨, 오른쪽 팔도 왜 태우고, 이지 사드랑 면상 아베누은 뭐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낼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상에 절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치. 정확한 걸 모르면 자꾸 자기 생각 붙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래서 저래서 그러다가 여기에 내 감정이 딱 개입되죠. 제가 볼땐그 끝입니다. 틀린 나의 생각에 나의 감정이 딱 만나버리면요. 아, 이건 사고 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아무리 큰 사고가 일어나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으면 하나님 모든 걸싹다 회복시키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거 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 도 이름을요, 계속, 계속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은 딱 이거 하셨어. 요딱 이거. 그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맨날 달라고만 했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건 싫어요, 저건 싫어요. 얘도 싫고, 쟤도 싫고, 얘는 좋고, 요거 좋고. 어, 뭐, 기도가 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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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영어로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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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미. 맨날 그 기도만 한 거야. 그러나. 그러다가 안 주면 삐져가지고 막 갚버리고 그러지. 그러다가 안 주면 하나님이 뭐 죽었다는 등. 뭐 이렇게. 이 신앙생활 이수진이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신앙 생활 수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 기도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거야 이기도 잘안 한다니까요 내꺼 어떻게든지 내꺼 하려고 애쓰지 우리가 만약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내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다면 하늘 보호자가 움직이는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크감이요. 지금 벌벌벌 난리 나는 겁니다. 어, 저깨달음안 되는데, 저거. 만 여러분이 깨닫고 딱 마,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천사를 보내신다. 다니엘서 10장 얘기인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의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딱 마음 잡수셔야 됩니다. 그러면 추석감사 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나는 무엇에 감사하냐 먹을 게 있고, 집이 있고, 뭐 다니고 불편하지 않고, 여기에 감사, 감사해야 돼,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집이 있고, 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어떨 때 넉넉하게 주셔서 풍요롭게. 그것도 감사해요. 어쩔 때좀 모자라. 그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부분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입니까? 오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참 복을 주셨어요. 아, 저는 자, 자라나면서 제 주위에 사람들 보면서 똑똑한 애들 보면, 아, 하나님은 난 저렇게 똑똑 안 할까요? 그렇게. 어떤 애 보니까 암기력이 너무 좋아. 누군 책을 보면 책을 다 외워. 아, 저런 놈도 있구나. 그러면 되는데 저는, 하나님, 난왜 저렇게 안 만드셨어요? <laughs> 이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내가. 그쵸. 하나님의 저, 저것들은 저런데 나는 왜 이릅니까? 나는 정말 신앙 잘한다고 기도하고 주, 여호와, 이러, 하나님 뭡니까? 이거. 감사가 없었어, 감사가. 감사가.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모르는 거야.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걸다 놓쳤어요. 난. 그래서 저는 다르방통에 복음 만나고, 여러분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가 발견되어졌고, 그거를 붙잡고 내가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전도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오늘 날부터 전도가 어려워져. 창피해. 말도 못하겠어. 속으로 꿍꿍 앓고 있는 저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저만, 저만 그 고난, 고민 속에 빠진 거예 번뇌 속에. 하, 예수 전하고 싶은데. 왜 나는 못하지? 여러분, 전도 안 하면서도 아무 문제 없죠. <laughs> 이 사람 지나고저 사람 지나가고 막 1년 지나간는데아이시 저는요, 이게, 복음 못 전한 거에 대해서 예수 말 못,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말도 못 합니다, 지금. 20여 년 넘게 전혀 그 스트레스 속에 살았어. 하, 난 전하고 싶은데 왜, 나는 왜안 될까? 막 이, 복음 딱 깨닫고 나니까, 아이고막 복음 전하기 이전에 뭡니까?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전도는 하나님 시간표 마시네. 하나님께 시간표마시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말씀을 듣자고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겠습니 기도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 문 여심을 하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 무엇에 감사합니까? 예수의 답이 있다면 여러분은 오직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직에 대한 오직 예수가 아니라면 여러분 답은 없는 겁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그 말인가요? 절대여야 됩니다. 여러분, 사는 인생, 다른 거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자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절대 주권자로서 하나님 뭡니까?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절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절대 언약을... 반드시 성취될 그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절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과 절대 이걸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라. 마귀가 와서 하나씩 뽑아갑니다. 여러분, 닭도 볼때 닭털 하나씩 깃털 하나 빼보세요, 하나씩. 계속 빼면 나중에 없다니까, 이렇게. 하나 뺄땐 모르죠? 계속 빼면요. 여러분, 주신 축복들을 이, 이 사단이 와서 하나씩 뺏어갑니다. 전에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교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막 좋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짜증나고 하고, 왜 내만해야 되고, 오만 불신앙 다 들어와. 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는 감사하게, 아직도 교회 보면 청소하는 게 저는 아직도 좋아요. 그래서 아직도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심에 전혀 안 찔리죠,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쓸고 닦고 하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불평해야 됩니까? 이게 감사를 못 느끼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아버지 집을 와서 아버지 쓸고 닦고,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어, 야, 주문 잘 닦네. 그죠?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니 이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왜 이걸 뺏기냐 말이에요. 더한다고 왜 하면서 뺏기냐고. 그렇죠. 여러분 이거 다회복되어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놓치면 복음을 놓치면 감사가 메말라집니다.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병든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야 돼요. 이씨 나만 하지? 그 병든 겁니다 이렇게. <laughs> 나만 하라고, 나만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막 감사에 넘쳐 할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 오치면 큰일입니다. 뭐 이제, 우리 리더를 저희 교회에서 한다고 막, 여기 저기 뜯어 고치고 난리나. 막, 막. 이러고. 어제 우리, 우리 이동빈 집사 밤늦게까지 막, 일시키느라 끝까지 붙잡고 있었지, 이렇게. <laughs>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뭐, 뭐, 영상이, 커, 이, 뭐, 담보다 뭐, 동빈 집사 씨가 야해라, 다 그래, 아 뭐, 저희 집사람이 끝까지 붙잡고 있어, 이렇게. 그래, 보내줘라, 내가. 보내줘라, 내가. 그러면서 여기 보면서, 아이고, 축복은 지가 혼자 다 받네, 같이 받으려고 저도 했다니까요, 이렇게. 같이 받으려고 다 어제는 너무 바빴어요. 토요일 하루 종일 다 보니까 청소를 안 했어요. 먼지가 뭉탱이로 돌아다녀가지고, 뭐. 그 축복 내가 받으려고 어제 밤에 혼자 했다니까, 요 여러분, 그, 불편해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건 뭐냐? 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 하고 교회를 하고는 필요한 거 있으면 오고 하면 되지 그거. 가끔 사람들이 어, 목사님 하지 마시라고. 그거왜 내가 안 해야 됩니까 목사님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집 청소하는데 이거 하는데 기쁨을 못 느낀다면 하, 제가 볼 때는 그게 슬픈 거지.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아야 이 지저분하네 하고 사람들은 어 지저분하네 말만 하지 아무도 것안 해. 그게 불쌍한 거라고 말인가요. 자기 집 보고, 아이고야, 이거 팬트 칠해야 되는데. 개가 와서 똥 싸놨는데, 아이고, 똥 싸놨네, 이게. 안 치울 겁니까, 그거? 여러분, 진짜, 뭐에 대한 감사입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뭐, 신앙생활 아무것도 못합니다. 손이 묶이고, 발이 묶이고,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에 붙잡혀있어. 하나님의 것은 못하는 게 아니라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내야 될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자 오늘 추세 감사 주의을 맞이해서 딱 이걸 마음에 들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온전히 이루자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일곱 망대를 세워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언제나 날마다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알아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알아야 돼요. 하늘 보좌라는 말은 간단히 말해서 뭔줄 아십니까? 그 하늘 보좌에 앉아계신다는 말은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그 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말인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다 발판이 돼.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 역사하시고 현재 역사하시고 미래를요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그도 뭡니까 하늘에서 오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힘이 나에게 회복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하셨다니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우주의 이 축복, 우주 살려는 이 축복을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늘 고민합니다. 아, 내일 어떡하지? 이일을 어떡하지? 앞으로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모든 답을 주는 c b d p 언약과 비전과 드림과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남게 될 작품.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교회 세 가지들, 교회 뭡니까? 모든 사람이 와서 편히 쉴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야 돼요. 그전 우리 교회 보면서 너무 감사하지만 제 머릿속엔 계속 이겁니다. 야, 부족하다, 이거. 공간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 제 머릿속에 계속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래,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그죠? 누구나 와서 우리 랩런트 키울 수 있는 훈련, 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망대를 딱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십니다. 왜안 되냐? 이 망대가 없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성삼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증거가 없어. 보호자의 축복에 대한 이 능력의 증거가 없어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그 능력 그 증거가 없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내가 괜찮다고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망대를 세우지 못하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준비 하나님 원하신 그 플랫폼을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시작하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을보니까 누가 그러다냐 목사님 설교들면 눌려요. 그래 그럴 것이다. 이제. 여러분 왜 눌리냐면 생각이 안 바뀌어서 눌리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죽는 길이구나. 그럼 뭡니까 사는 길 대신 예수를 잡아야겠다. 이래야 안 눌리는 거예요. 나의 현실을 상황을 보고 아, 아야 내가 이래서 망했구나. 아이고 마, 아이고 마. 이러고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그럼 눌리는 겁니다. 아, 난 계속 망하겠구나. 야, 내가 이래서 망했고, 이래서 안 됐구나. 어, 근데 예수 붙잡으면 되는 거야? 그 예수를 붙잡기 시작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감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양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그 뜻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 받으며 날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소 감사 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발견하며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